5월 6일 미디어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선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8장 그리고 9장입니다. 이 중 함께 묵상할 본문은 8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묵상하실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퉁이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무리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인내동산과 가정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민고롱 목사입니다. 오늘 통독말씀 출애굽기 8장 9장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두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까지 가면서
재앙의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 각 재앙들은 고대 애굽 신들을 상징하였던 재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개구리 여신 헤카, 가축의 역병 재앙은 황소의 신 아피스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를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고대 문명에서 장자라는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집안을 대표하고 집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경고하시고 애굽 우상을 상징하는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은 성공과 실패,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몽땅 변질된다. 우상의 기준대로 현실이 재정의된다. 책에서 여섯 가지의 내가 만든, 나도 모르게 만든 내가 만든 신을, 우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꿈입니다. 나의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사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성취가, 권력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와 율법이 된 종교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나의 꿈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행복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정의를 몽땅 변질시킵니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 야망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실패자로 전락시켜 패배자로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나의 우상이 되어 행복과 슬픔의 정의를 몽땅 변질시키기도 하고 돈과 권력이 성공과 실패의 정의를 몽땅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대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돈, 성취, 사랑, 나의 꿈,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지도 결국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상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과 슬픔을 정의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결국 그를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소멸하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며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꿈, 사랑, 종교, 성취, 사랑, 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이 저희 행복과 슬픔을 정의하였고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한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 선한 계획이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님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